그래서 이제 BDA, 밸런스 다이어트 아카데미, 비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음식입니다. 호르몬 부족,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호르몬은 감정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감정의 상태가 내가 평상시 어떠냐에 따라서 호르몬은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좋은 생각 하시라고. 싸우더라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 그냥 싸우자고 달라들면 그냥 미친 척하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러한 식이요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7년도에 맥거번 보고서에 이 말을 했어요. 인류는 지금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멸망. 그래서 해결책은 식단을 바꾸셔야 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가장 기본인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디에타라고 하는 것에 유래가 됐습니다.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요한 것은 자,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에요. 노폐물 처리 시스템. 장, 청, 뇌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의 문제는 무조건 장의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는 무조건 장의 문제라고. 그래서 장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뭐 루푸스, 루게리 많은 뇌에 관련된 질환들은 장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이게 뇌혈관이에요. 뇌혈관이라고. 이렇게 작은 모세혈관으로 뇌가 전체가 쌓여 있어요. 여기가 한 군데 막혀버리면 여러분들의 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장의 상태를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 호르몬을 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좋아져야 행복해요. 똥 마려우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똥 마려우면 웃을 수도 없어요. 웃음도 안 나와. 아무리 웃겨도 입이 벌어지질 않아. 똥 마려울 때입 벌려버리면 여기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버린다니까. 막 설사 나오려고 할때 한번 웃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 이러면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안티바이오틱스는 항생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의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장은 우리 몸의 면역의 80% 정도. 아토피. 또 면역 조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비만도, 아토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이 균형 상태를 잘 바꾸면 살은 안 쪄요. 요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불균형이에요. 이 균형을 맞춰주면 살도 잘 빠지고 살이 안 찌는 몸 상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통풍도 없애줄 수 있는 게 유산균이에요. 자, 그래서 유산균에는 신바이오틱스라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엔자임 효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서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벌어진 여기를 막아주는 게 유산균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작용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쪼개, 2단계에서 수용성으로 바꿔요. 그래서 3단계 소변, 대변으로 빼내는 거예요. 해독작용. 그래서 간이 좋아져야 되는데, 간을 좋게 만들려면 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귀가 나올 것 같은데 참아야 돼. 지금 끼면 안 되잖아요. 공기도 안 좋은데 여기서 방귀 뀌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 돼. 참았어요. 그러면 그 가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간으로 가. 간으로 간다고. 그러면 얘가 해독을 시켜. 간에서 해독을 시켜. 근데 또 방귀가 또 나오려고 그래. 참아야 되잖아요. 참았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요. 하루 종일 참았어요.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아, 좀 밖으로 좀 쌌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한테만 보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겠냐고. 얘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처리를 못하면 어떡해. 혈액에 독소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걸리면 그 다음 순서는 간암이에요. 그래서 대장암 걸렸다 그 다음 순서는 거의 90%는 간암입니다.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장의 상태를 개선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림프 시스템 중요하거든요. 쓰레기 배출시켜주는 림프 시스템. 혈관의 길이 12만 킬로인데 림프는 16만 킬로미터예요. 훨씬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를 정화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면역을 올리는 것도 림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독소 노폐물들 찌꺼기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청소부터 먼저 하시는 거. 근데 청소를 잘 안 해. 그냥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은 침대 청소해요 안 해요? 뭐하러 해? 또 들어갈 건데 저녁에. 근데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절은 자 편도가 부었어요. 편도가 부어서 커지는 것은 먹는 것을 좀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그냥 입에서부터 방어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편도가 부어.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 들어오면 여기가 부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소를 계속 배출을 시키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부어요. 그러면 부으면 또 체온 조절이 안 돼. 병원에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잘라버립시다 이래. 여기 붓는다고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그럼 잘라버리면 그다음부터 여기서 독소 노폐물 배출시킬 수 있겠어요? 더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의사 말대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잘라버리십시다. 네. 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칼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칼슘은 자 수용성 이온 미네랄이고 자연 수소수고 산화 질소고 환원 질소고 클러스터가 작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산화 질소가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게 산화 질소예요. 산화 질소는 니트로글리세린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세 혈관에서 산화 질소가 분비가 돼요. 털에서. 혈관의 털에서. 그런데 거기서 산화 질소가 분비가 안 되면 혈관이 좁아져요. 근데 산화 질소가 생성이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 모세 혈관이 이 직경이 4 마이크로미터거든요. 4 마이크로미터. 근데 적혈구가 6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모세 혈관 가려면 고개 숙여야 돼, 이렇게. 근데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2 마이크로미터로 좁아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한 50대가 되신 분들은 더 좁아져 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기어가야 돼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다 기어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달려나가면 금방 나갈 건데 기어나가야 돼요. 그럼 제일 뒤에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확장시켜줄 수 있는 게 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칼슘에가 밸런스 C라고 하는 칼슘에가 산화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팍 열어줘요. 그래서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그런데 칼슘 맛이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맛 중에서 칼슘 맛? 못 들어보셨죠?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이런 거 있잖아요. 오감 다섯 가지 맛. 그런데 맛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무슨 맛을 만들지? 그래서 막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 딱 선정해 놓은 맛이 칼슘 맛이에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맛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칼슘 있으면 까갖고 입에다 혀에다 한번 대보시라고. 근데 그게 액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맛이 안 좋아. 그래서 클러스터, 가장 작은 입자의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의 효과는 근육 강화, 신경전달, 혈액순환, 염증 완화, 세포 재생, 혈관 청소, 혈관 확장, 활성산소 제거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칼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율 2대 1, 농도 2대 1 비율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자 칼슘 부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생겨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다 칼슘 부족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많이 넣어주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90% 정도는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산화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칼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질환들 다 칼슘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망각, 불안증, 혼동, 과민증,
뇌졸중, 파킨슨병, 창란지성,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이러한 문제들이 하슘의 문제로 나타난다.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 비대위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 일단은 독소를 차단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에요. 아까 조은재 대표님도 말했잖아요. 일단은 입부터 막아라. 입을 막아야지. 그래서 독소를 제거를 시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열 아침에 개미열이 한 포를 드시고 물 300cc에다가 밸런스 한 포를 넣고 나중에 칼슘이 있으면 한 50ml를 넣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냥 먹을만해. 네, 같이 드셔요. 이렇게. 아침은 그냥 이렇게만 드시라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다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해보시라고 한번. 3일에서 일주일. 근데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7일이에요. 왜 7일을 해야 되느냐? 소장의 내벽 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7일이에요. 소장 내벽에 상피 세포가 바뀌는 기간이 7일이라고. 그렇게 되어야 어떻게 소장이 깨끗하게 독소가 빠져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영양소를 적게 먹어도 흡수율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그다음에 이제 7일 동안은 아침에는 개미열이 밸런스 칼슘 드시고 점심은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저녁도 개미열이 물, 밸런스, 칼슘 이렇게 드시고. 자, 이걸 7일. 그러니까, 점심 때한끼 식사. 그 다음에 7일째, 3차 7일째. 점심, 저녁 두끼 식사. 아침에는 그냥 무조건 이걸로.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아침 식사하지 마세요. 밥안 준다고 성질 내고 막 투덜투덜 하지 마시라고. 개미허리 드시라고. 개미허리 없으면 소허리라도 드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독소가 차단이 되고 에너지가 분배되고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상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마셔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수한 물과 소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면역, 유산균, 밸런스, 칼슘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움직이시고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하시면 안 돼. 적당하게 움직이시는 거.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증가를 하고 바디라인이 생기고 피부가 개선이 되고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대로 되는 겁니다. 네. 쉽지가 않은데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신제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래를 바꿔줄 바르는 미라클이라고 했습니다. 미라클. 자, 여기에 이제 공동 연구개발을 신바이오, 그 다음에 HNN 국제통합의학회, 그 다음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공동 연구개발을 이제 하는데, 자, 식물과 동물은 다 언어가 있어요. 식물과 동물은 다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혹시 알아듣시는 분 계세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아침에.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분? 집에 있는 나무들하고 이야기 해보신 분? 아, 사랑한다 해요? 그럼 걔가 뭐라고 대답한가요? 네, 그래요? 헐. 네? 아이고. 자, 식물들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식물은 대화를 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가청 주파수 범위가 있잖아요. 20에서 2만 헤르츠. 20에서 2만 헤르츠의 가청 주파수.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식물의 언어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동물의 언어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끼리도 대화를 하는데, 식물에서 220Hz 정도가 나옵니다. 220Hz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